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씨라이프입니다. 자, 보시면은 쇼크부츠, 자, 기본 차에는 쇼크부츠가 없기 때문에 쇼크샤프트가 문제되고 아니면은 안에도 오염돼가지고 굉장히 차가 안 좋은 상태로 되지만 쇼크부츠를 딱 이용했습니다. 쇼크부츠, 그다음 쇼크부츠 이용해가지고 쇼크가 아주 안전하게끔 되었습니다. 자, 공기도 한번 시켜보고 안에 내용을 살짝 볼게요. 자, 조향 서버도 좋고요. 그다음에 조향 속에 기본 피플 타입.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공기 좀 한번 튀겨볼게요. 다시 한번 더 뒤로. 자, 안에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보시면 다른 것보다 굉장히 두꺼워요. 바디핀이요. 빠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뭐 점프 막 5m, 10m씩 할 때 바디핀이 띵 날라가고 없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 찾는데 얘는 바디핀 날라가지 않게끔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빼기도 어렵지만 끼기도 어렵다라는 걸 아시겠고요. 안에 보시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지금 쇼크부츠 이미 한 상태고요. 이쁘다. 그쵸? 그 다음에 서버도 준비되어있고 서버 이렇게 메탈로 되어있는 서버원입니다. 그 다음에 변속기 150A짜리 그리고 방수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잭은 이거는 IC5죠. IC5, EC5 주황색은 IC5, 파란색은 EC5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삐삐를 여기 붙이시면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보시면은 이렇게 됐고요. 알다시피 V4버전, V4버전은 보시면은 토크바가 앞쪽, 뒤쪽 플라스틱인데 얘는 가운데 센터가 메탈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돌리면 이쪽은 모터 쪽, 변속기 쪽, 서버 쪽이 있고요. 그리고 아쉬운 게 조금 이 팬을 달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뜨거워지면 안 되거든요. 팬 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구동계통도 되게 좋고 여기 보시면 디프예요. 디프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크라톤 6 버전이고요. V4가 되어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10년 정도 됐는데요.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차량이고, 회사고, 텍사스 보시면, 여기 텍사스도 있거든요. 텍사스 제품들을 이제 견주었을 때, 그 리버, 레버라든가, 아니면 뭐 서밋, 이런 데들을 압도하는 그런 차량도 있습니다. 얘는 4셀 크라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셀을 너무 빠르면 4셀도 있습니다. 4셀도. 자, 출고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형님, 어디 받아가지고 땡길 때는 시원시원하게 한번 땡겨보세요. 자, 풀셋으로 구매할 경우 굉장히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리프에서 구할 때는 훨씬 더 저렴한 제품, 착한 금액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아르마드라마 제품 RC랩에서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쇼크부츠는 이렇게 제거번호가 쇼크부츠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쇼크부츠 부츠 18/1/8-BO 검색해 드리겠습니다. 자, 도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클라톤 V4입니다. V3도 있고 V4도 있는 V4예요. 오케이.